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강민경님 영상에서 많이 보이는 레트로한 입체폰트 효과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느낌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브이로그나 뷰티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개더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입니다. 마치 우리 포토샵에서 베벨 효과 쓴 것처럼 이런 효과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어 프로에서요, 여기 T 버튼 누르면 우리 글씨 쓸수 있죠? T 눌러서 화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영역은 그래픽 모드로 되어 있어야 여기서 수정 가능한데요. 우리 윈도우에서 작업 영역 그래픽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에 그림자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그림자는 여기 어두운 영역 섀도우 눌러주고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여기서 변경 가능한데요. 검은색 해주시고, 진하게 보이기 위해서 100%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흐린 부분은 0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거리 부분을 조금 늘려주면 비슷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입체 효과 내야겠죠? 효과 탭에서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효과 탭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베벨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영문 버전은 영문으로, 한글 버전은 한글로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한글은 알파경사, 영문은 베벨 알파로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이 효과 한번 우리 선택해서 이 텍스트 쪽으로 쭉 넣어 볼게요. 그러면 효과를 넣자마자 이런 식으로 입체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조금 더 수정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클립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알파경사 밑에 가장자리 두께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이런 식으로 두께가 넓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리면 조금 많이 촌스럽죠? 그래서 저는 한4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각도도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입체 효과의 조명이 움직이고요. 조명 색상 또한 변경 가능하고 강도 또한 변경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렇게 입체 효과가 금방 나타나요. 제가 입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 FX를 잠깐 끄면은 효과를 끄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 텍스트인데 입체 효과만 넣으면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쵸? 비슷하죠? 이제 이런 효과를 우리 많이 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설정 자체를 저장하면 좋은데요. 저장하는 방법은 알파경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전 설정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트로 입체 효과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요. 이 설정이 우리 효과에 저장이 돼요. 효과 탭에 사전 설정 폴더를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고요. 색상 한번 바꿔볼게요. 색상 바꿔서 여기다가 입체 효과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저장했던 이 효과를 다시 이 클립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넣기만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 한글로 해서 조금 두껍게 했는데, 영문 같은 경우는 조금 가장자리 두께를 낮춰주시고, 각도 같은 거 변경하면 비슷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민경님 브이로그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런 글자가 돌아가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요렇게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씨 써주시고요. 우리 효과 탭에서 3D라고 검색하면 되는데요. 3D라고 검색하면 기본 3D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효과 컨트롤에 기본 3D가 추가되는데요. 여기 수직축 회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키프레임 잡으면 되겠죠? 우리 영상 맨첫 번째에서 0도 한 다음에 여기 스톱워치 누르면 키프레임 잡히죠? 해주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360도로 하면 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텍스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활용해서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입체 효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편집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